반갑습니다. 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제목 그대로 무토가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입장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무토입니다. 무토는 큰 산으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무토가 있을 때, 무토가 기준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오는 천간인 갑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무토 일간인데 갑목운이 들어왔을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입장이 될까요? 네, 갑목은 아래에서부터 얼어 있는 것들을 녹이고 크게 올라오는 살아있는 생기라고 거듭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큰 산이잖아요. 큰 산이라서 사주 원국에 내가 연월일시를 펼쳐봤는데 천간에 이렇게 내가 무토일간인데 갑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월간과 연간에 이렇게 무토와 갑목이 있을 경우에는요. 갑목은 생기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고 큰 산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어쨌든 갑목에게 자기가 해야 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기운적으로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큰 산이에요. 큰 산에 큰 생기를 심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독산고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갑목이 큰 생기라고 말씀드렸으나 다른 걸로도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놓인 생기이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무토 입장에서도 이 갑목을 키울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예, 윈윈은 이런 단어의 뜻이고요. 서로 좋다, 서로 좋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에요. 뛰어난 사람이고, 촉이 좋고, 또 잡생각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또, 소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큰 산에다가 큰 생기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날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름이 드높은 이런 글자를 만약에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분이고 숨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학문의 영역이면 학문 쪽에서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만약에 보살핀다거나 대중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이 영적인 기질을 키울 수가 있겠죠. 어쨌든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간혹 이제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적인 글자들로만 배치가 되면은 그 분야에서 이름이 높아지겠죠. 어떤 뭐 학자라던가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입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갑목이 왔을 때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갑목의 생기 다음에 오는 것이 을목의 생기가 되겠죠. 무토는 큰 산이고 연달아서 을목이라고 하는 생기가 오는데, 을목은 날아가는 새로도 이야기를 했고, 혹은 꽃나무로도 보통 이야기를 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무토가 큰 산인데 환경 조성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목기운에게.
목화토금수에 계속 꽂혀서, 아우,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계속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기존 거를 다 버리시고 이걸 한번 쳐다보세요. 을목은 갑목이 지나가고 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확장을 하는 생기예요. 근데 자기는 꽃만 피우면 되거든요. 꽃나무라 그랬잖아요. 새도 마찬가지. 날개 말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가 을목을 키워주는 거죠. 할 일이 있고 쓰임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글자를 가지고 오면 할 이야기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 을목을 무토는 키워줘요. 좋은 거죠? 바빠집니다. 할 일이 생기고 일적으로 굉장히 뭔가 많이 벌리겠죠? 결과물도 생길 것이고. 왜냐면 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을목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또 햇빛이 와야 되겠죠? 큰 산이고 병화가 왔습니다. 병화는 큰 태양이라 그랬죠? 무토가 민둥산이 아니잖아요. 민둥산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생기를 키우거나 생기도 이제 큰 생기와 자유로운 생기, 갑목과 을목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키우려면은 흐린 날씨일 때는 좀 힘이 부쳐요. 잘 키우려면 햇빛도 잘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해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병화입니다. 병화 태양이 드디어 뜬 거죠. 이 병화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뭔가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키울 수 있어요. 생육을 시켜줄 수가 있단 말이죠.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갖춰졌으니까. 이 병화는 무토가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무토가 토금수목화 병화가 무토를 또 생해주는 오행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목화토금수 그 법칙에 의해서 쳐다보시더라도 어쨌든 병화가 와야만 뭔가를 할수 있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출발을 할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라고 적은 거고요.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단계가 된 거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토일간 분이신데 만약에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나 언제 취직이 될까요? 지금 병자월이죠. 그동안 쉬셨다면 병자월이 끝나기 전에 연락이 올수 있겠죠. 드디어 뭔가를 할수 있는 칼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병화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음 글자가 당연하게도 떠오르시겠죠? 정화. 정화가 오게 되면 또 어떤 입장이 될까요? 무토가 생기를 키워내야 되는데, 길러내야 하는데, 정화는 비춰주는 불은 아니고 구석구석 전달되는 열기잖아요?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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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뜨거운 온천 불가마. 그렇죠. 불가마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불가마, 뭐, 달, 또 촛불,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가마하고 뜨거운 열기, 염을 뜻하게 된다면 뭔가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정화가 왔다. 그러면 뜨겁기만 뜨겁지 이 무토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무토는 큰 산이라 그랬잖아요. 뜨거운 돌에 달궈진 어떤 기운이 들어왔어요. 무토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를 막 많이 키워야 되는데 새도 날아다니고 나무도 꽃도 좀 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불가마가 오게 되면요 따뜻한 게 아니라 이 정화 기운에 의해서 얘들이 다 도루묵이 될수 있어요. 산에 불날 수 있어요. 곧 있으면 병자월 지나면 뭐가 옵니까? 정축월이 오죠. 그러면 무토분들은 정축월에 조금 고전을 할수 있겠죠. 이제 무토분들도 어떤 지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천간에 정화가 들어오잖아요. 일단 정축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달 정도 조금 고전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들어요. 결과물이 내가 애써서 키운 것들이 도루묵이 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정화까지 살펴봤고요. 목화까지 봤네요. 목화까지 봤고, 이제 또 중계를 해줘야 되는 무토를 한번 볼까요? 자, 무토 입장에서 또 무토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큰 산인데, 큰 산을 뜻하는 무토가 또 들어왔다. 산에 산이 포개어졌습니다. 주역에서는 간이산이라고 하는 그 괘가 있어요. 뭐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어긋날 간을 두 개를 포개어 놓은 것인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더잘 되기 위해서 멈추는 거거든요. 산에 산이 이렇게 포개어진 거는 이것도 무토에 무토가 겹친 거니까 큰 산에 물상이 두 개가 포개어졌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산은 굽힐 줄 몰라요. 내 말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리산이라던가 아주 깊은 산속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끝이 있습니까? 우리 작은 인간의 힘으로 봤을 때. 없죠. 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산이죠.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산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산은 굽힐 줄 모른다 그랬어요. 이기적이고요. 무토에 무토 운이 겹쳤을 때, 혹은 무무가 이렇게 천간에 두 개가 포개어진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좀 약간 폭력적이 될수 있어요. 폭력적이란 말은 막 이게 어떤 폭력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게 조금 더 커진 거죠. 좀 사람이 감성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어요. 촉촉한 게 없어요, 사람이. 감성이 없고 이성만 있어요.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또 멈출 줄 몰라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기토 논밭이 왔을 때는 어떤 또 입장이 되는 것인가? 기토는 논밭이죠. 부드러운 논밭. 산이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축을 큰 산으로 보고 있는데, 논밭이 왔습니다. 그러면 밭 플러스 산이네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무토랑 기토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 불편해요. 같은 토죠. 산을 개간한 걸 한번 보셨어요? 다랭이 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가요?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깎아져 가지고 여기는 콩 심고 여기는 뭐 심고 여기는 뭐 심고 이런 식으로 뭘 많이 심었어요. 이제
고랭지기 때문에 콩 심었다 말은 좀 이상하고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작물을 막 지었죠. 산에서도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산에 이 밭기운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무토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게이 밭이라는 것은 임묘할 때그 묘자리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밖에 있는 걸 삼켜야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토는. 그래서 외부 활동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돼요,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것이 무토처럼 굽힐 줄 모르는 기운이 축인 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 상담을 해주는 일이라던가, 돌봐줘야 하는 일, 돌보미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중계를 해주는 일.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은,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혹은 도둑질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들 형사나 경찰. 그쵸? 누군가를,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밝혀내는 사람. 이런 사람 쪽으로도 무토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임묘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례식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을 꿰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의료업에 또 종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사도 있겠지만 한의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간호사도 있을 수 있겠죠. 간호대학 나와서 이게 의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또 약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저 약해져 가는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것들이니까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일반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무토가 있는데 기토운이 왔을 때 혹은 무토와 기토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수로 또 저희가 또 바꿔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가을이 옵니다. 금을 봐야 되겠죠? 네, 무토는 큰 산이고, 그리고 경금은 큰 칼로 봤었는데, 큰 칼도 있고, 원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제련을 해야 하는 거. 제련이 필요한 원석. 큰 산에 이 원석이 오게 되면은요, 무토 입장에서는 반가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뭔가 많으면 좋거든요. 뭔가 이제 사람이 있던, 원석이 있던, 꽃나무가 있던, 이 민둥산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자기애랑 똑같은 산이 오면 좀 불편하다 그랬어요. 이 무토 입장에서 어쨌든 이 원석도 반가운 거죠. 어서 와, 이런, 어서 와, 컴온, 환영해.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근데 가을이 온다고 해서 무작정 다 환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주가 여덟 글자죠. 근데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났다거나, 그러니까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이런 봄 있잖아요. 임묘진. 이게 다 목이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목극금. 이 목기운과 이 금기운은 서로 또 서로 불편해요. 이게 없다면 금의 결실. 이건 씨앗으로도 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이제 과일을 거두는 거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과일을 이제 연걸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오게 되면 드디어 뭔가 몽글몽글몽글몽글 생겨서 키워냈던 것들을 이제 결실을 볼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 무토분들은 변화가 있어요.
보통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포인트가 큰 변화가 있어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하는 입장으로 승진이 된다거나, 혹은 부서 이동이라던가, 회사 자체가 이제 큰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나의 포지션 자체가 위로 가던 밑으로 가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기운이 오게 되면은 결실을 보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그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금기운이 나머지 기운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결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분들에게 특히 경금 글자가 경금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좋다는 거죠. 먹을 돈이 생기고 내가 거두어야 할 결실이 생기는 거니까 명예라던가 어떤 관에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경금은 이렇게 봤고요. 이제 신금이 남았죠? 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은 재련이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신금 기운은. 가을이 한참 무르익을 때죠. 무토는 여전히 큰 산이고. 신금은 무토가 워낙 큰 산이고 얘들이 완성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석처럼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무토가 어서 와 환영해라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냐면 신금은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을 하늘이 굉장히 쾌청하죠. 가을에 한번 등산 가보셨어요? 푸르른 하늘. 그리고 울긋불긋한 단풍이 우거져 있고 밤이 토실토실 이제 막 익어가지고 이제 밤송이가 그냥 발로 꾹꾹 누르기만 하면 밤이 튀어나와요. 막 바닥에 후두두둑 떨어져 있고 감도 익어 있고 또 산중에 가보시면은 솔방울들도 이제 겨울 되면은 그쵸. 어쨌든 가을에 사는 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줘요. 도토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 신금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토는 자기가 할게 있어요. 경금이 왔을 때도 기뻤지만 신금이 왔을 때는 내가 더할 일이 생기는 거죠. 나의 몫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토금수목화라고 한번 돌려보시면 아까 경금도 그랬지만 얘는 식상, 특히 얘는 상관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식상이잖아요. 무토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식상은 본인을 표현하고 싶은 힘이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기운이에요. 이 식상은 재를 생해주기 때문에 재는 이제 금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는데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랑 똑같죠. 관이 브레이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무토는 드디어 내가 할 말이 생기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뚝뚝한 사람인데 감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토가 두개 겹쳤을 때. 그걸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상관성이 생기는 거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맛없어. 내가 좀 만들면 더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무토분들이 경금과 신금 운이 왔을 때 조금 더 자기를 표현할 줄 알고 또 본인이 비로소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신금까지 했고요. 네,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이 왔을 때, 큰 물. 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이죠. 그리고 글자가 치우쳐져 있는 이 운이 왔을 땐또 어떻게 될까? 토금수목화라고 한번 또 저희가 돌려보면은, 그쵸. 아까는 식상이 금기운이었고, 이 수는 재성이 돼요. 편재가 되는 거죠. 무토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원천적인 힘이 되는데 드디어 무토가 진짜 뭘 하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식상은 표현하는 거였고 재는 변화예요. 큰 변화예요.
경근보다 더큰 변화죠. 물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물은 구석구석 들어가지는 못하는 물이고, 어쨌든 본인이 빌어서 할 수 있는 일, 근데 일도 일인데 나에게 적합한 일이에요. 무토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이 들어와야 뭘 키울 수 있겠죠? 아까 빛이 들어와야 다른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한 재성에 이 고난을 지게 되는 거죠. 활동성. 뭔가 새로운 일을 또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 대운에 혹시 임수 대운이 들어왔었던 분들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 어땠는지. 좋은 것과 또 긍정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개수죠. 개수. 네, 개수는 비나 눈으로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무토는 큰 산이고. 큰 산이 있는데 큰 산 입장에서 눈비가 왔으면 설산이 되죠. 꽁꽁 얼어붙죠.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져요. 여기에 뭐 많이 살았겠죠. 사람도 살 수 있고 깊은 산 속에는 동물들이 더 많이 사는데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면 일단은 비를 피해서 다큰 나무 밑으로 숨어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얼어붙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러 산속에 숨어들죠. 그렇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큰 산은 비를 피할 곳을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눈하고 비는 뭘로 대입이 되십니까? 얘는 시련이 되는 거죠. 시련과 고통이 돼요. 근데 무토는 워낙 크기 때문에 개수를 이깁니다. 이 개수가 이렇게 들이닥치게 되면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은 무토는 동물들에게 자신의 안정적인 이 보금자리를 내주게 돼요. 그래서 개수의 안 좋은 이 공격성을 막아요. 이거는 생명을 제공해주는 비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는 정제거든요. 정제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변화예요. 개수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이 무토가 감춰주죠. 없애주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을 해줘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개수운이 왔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또 공격적이 되고 제대로 대응,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토가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의 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는 또 기토가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시청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굳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한테 많이 이 영상 봐주시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